예, 안녕하세요. 두바생 널디십니다. 카페 유성건 학생분이 3D 프린터 쪽 하시는 분인데 인벤터에서 운영인 면에다가 요거 몬스터 에너지 이게 여러분 그건가요? 뭐 음료수죠? 이게 뭐 박가스 같은 건가? 이 뭐 클럽가 뭐 한 번씩 주는 뭐 그런 음료수 뭐 그런 거 같은데 내나. 요거를 여기다 하고 싶다고. 원형에다가 마크 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는 거 쉽습니다. 엠보싱으로 하시면 돼요. 엠보싱으로. 밑에 현석 스탬프분이 제 거 옛날에 한거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네요. 왜냐면 그건 쉬운데 이거를 이미지로 부르고 와서 저기다 넣는 거는 안 됩니다. 이미지는 넣을 수 있는데 뭐 구멍을 내려면 진짜 모델링이 돼야 되잖아.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 쉬워요. 뭐 여기다가 제가 한게뭐 그려볼게요.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다 치고 뭐 치수는 뭐 대충 아무거나 합시다. 뭐 이거는 뭐 돌출이 되어 있어야겠지. 그 다음에 뭐 두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적당히 뭐 주면 되겠죠. 평면은 뭐 여기로 잡으면 되겠네요. 뭐 간격 띄우기를 해서 여기서 뭐 대충 띄우시면 돼요. 뭐 여기다 이제 뭐 내가 뭐 대충 막 이렇게 뭐 그렸다 치죠 여러분. 자 이거를 뭐 여기다 새기는 거는 엠보싱으로 하시면 됩니다. 엠보싱으로 하면 여기다 이렇게 뭐 돌출도 되고 뭐 두께를 너무 닦였나 뭐 이렇게 뭐 새겨지죠. 뭐 이런 식으로 새기는 거죠. 제가 뭐 포트폴리오 강좌 보면 힐 타이어 이제 막 이제 힐 보시면 이제 이미지랑 막 새길 때 그런 거 다 엠보싱으로 생겨요. 공면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아니라 한마디로 여기다가 이 이미지를 요거 모양 그 비슷하게 가서 여기에 놓고 싶다 그 말이에요. 저거는 진짜 모델링을 해야 돼요. 방법은 뭐 많습니다. 아주 많아요.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만 오토캐드로 들어가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인벤트에서 따도 돼요. 인벤트에서 해도 되는데 인벤트는 솔직히 하려면 좀 귀찮아 해도 되긴데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 내가 이걸 왜 또 하냐.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지. 저기 바탕화면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불러왔죠. 여기서 뭐 스케일이야 여러분 나중에 키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늘리면 늘리십니다. 이거를 우리가 뭐 다 따야 된다 그 말이지. 안 늘어나니 왜. 이렇게 여기서 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다 따야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막 이렇게 이렇게 따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뭐 그나마 제일 깔끔하게 놓는 거고 근데 이렇게 뭐 딸 시간이 없다 뭐 복잡한 거. 그러면 원래 이렇게 따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. 뭐 제가 이제 뭐 힐에다가 뭐 AMG 마크 세이가 할 때 저도 다 땁니다. 다 따요. 그게 제일 깔끔하게 나와요. 다 땁니다. 그게 제일 깔끔하게 나와요. 아니면 이제 오토캐드 사 이제 인벤터 사기 이게 좀 귀찮으면 솔직히 캐드에서 라인으로 따는 게 제일 쉬워요. 캐드에서 캐드에서 이미지 한 장이 뽁 불러온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 여기다 스케일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. 어차피 나중에 늘리면 되니까 여기서 캐드 라인으로 이렇게 따는 게 솔직히 좀 더 편하긴 편하지. 인벤터보다는 라인이 트림이랑 그런 게 조금 더 쉬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든가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요 이제 캐드 파일을 절로 불러와서 돌출치기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진짜 내가 빨리 해야 되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하시면 됩니다. 포토샵에서 제가 요 마크만 해볼게요 여러분. 뭐 다 밑에 글자는 뭐 하기 귀찮고 뭐 이렇게 뭐 요 정도만 해볼게요. 우선은 저렇게 원래 원형에서 새기는 건 여러분 맥스에서 디스플레이 맵을 하는 게 뭐 제일 깔끔하긴 하거든요. 근데 3D 프린터를 뽑을 거면 우선 인벤더 산다니까 뭐 우선 이렇게 해야겠지. 이거를 채도를 다 뺍니다 여러분. 채도를 다 뺀 다음에 컨트롤 L 레벨값을 띄운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명확하게 뚜렷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나오게. 그럼 이렇게 되면 뚜렷하죠. 그럼 여기서 이제 매직 툴로 뿅 잡습니다. 뿅 잡으면 여기는 잡히죠. 여기에서 이제 패스를 오신 다음에 여러분 작업 패스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이 허용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세세하게 따져요.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저리 들어가면 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컴퓨터 사양이 진짜 좋으면 여러분 이렇게 작게 해도 됩니다. 저처럼 컴퓨터 사양이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다 그럼 어느 정도 기본값만
기본값이나 허용치가 이 정도 되겠네요. 그럼 이게 이렇게 작아지죠. 한마디로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대충대충 따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세세하게 따는 세세하게 따면 너무 많아져요. 점들이. 그래 되면 분명히 컴퓨터를 다운 먹습니다. 컴퓨터가 안 좋으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.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캐드에서 이제 이미지 되고 따는 게 제일 깔끔해요.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따야겠지. 이렇게 딴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기. 일러스트 파일로 내보냅니다. 일러스트 파일로. 그럼 이게 바탕화면 이렇게 내보내지겠죠. 뭐 1번을 써봅시다. 자, 그럼 저 패스가 여러분 이렇게 내보내져요. 그럼 일러스트에서 불러오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.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선 이렇게 따진 거예요. 벡터 파일로 선 두께 하면 표시가 나죠. 그럼 이거를 그냥 여러분 일러스트에서 내보내기 한 다음에 DWG로 저장합니다. DWG로 이렇게 자 그럼 이게 CAD 파일이 되었겠죠. CAD 파일이 된 거예요. 그럼 여기서 CAD 파일로 불러옵니다. 이미지로 불러오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. 벡터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. 저렇게 대충 따도 저기 선 점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 제일 깔끔한 건 인벤트 따든가 어떻게 따든가 둘 중에 한 개가 제일 깔끔해요.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따야겠지. 진짜 복잡한 거는 막 따기 귀찮거든. 그럴 때 한 번씩 쓰지. 불러와졌네. 축적은 줄이면 돼요 여러분. 여기서 축적은요 얘는 한 0.09 이렇게 줄이면 되겠지. 그 다음에 얘를 이동 이동한 다음에 기준점은 뭐 대충 아무 때나 잡고 대충 따도 점들이 많죠 여러분. 저기 다 스플라인으로 돌아서 그래요. 이쯤에다 자 불러와서 이제 얘를 여기 다는 거죠. 뭐 깊이를 뭐 일로 했다 합집합을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마크가 들어가겠고 뭐 엠보싱으로 해서 뭐 차집합을 했다 차집합을 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져요.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죠. 이거를 뭐 많이 파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멍은 뚫립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면의 감성이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어요. 이게 너무 복잡해서 선이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돼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따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. 인벤트에서 따든가 딴 거는 에러가 별로 안 나거든. 인벤터에서 만약에 이거를 방금 거는 이렇게 빨리 했다 치고 만약에 한 개만 제가 따볼게요. 이거를 지우고 이미지로 해서 자 좀 키운 다음에 제가 한 개만 따보겠습니다. 선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따야겠지. 어쩔 수가 없어. 이거는 뭐 스플라인 쓰려면 스플라인으로 써가지고 뭐 따든가 이게 잡은 다음에 꾹 하면 여러분 그거 되는 거 알죠? 이렇게 하면 이게 곡선도 만들어지잖아 인벤터. 저는 여러분 대충 그냥 따겠습니다. 아유 그냥 귀찮네. 그냥 여러분 대충 딸게요. 인벤터는 이게 구속 조건이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서 따는 게 나아요. 이게 구속 조건이 막 걸리거든 이런 식으로. 그래 딸려면 어떻게 해서 따는 게 낫지. 어디까지 따니? 여기까지? 아이고 이건 지워야겠네 뭐지? 아이고 너무 대충 땄나? 뭐 이렇다 치고 얘는 이제 아무래도 면의 감싸기가 이게 잘 될 겁니다. 인벤더에서 땄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뭐 차집합으로 뭐 뚫는다 하더라도 얘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에러가 없이 뚫려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했지 어떻게 돼서 따든가 아니 인벤더에서 따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. 아니면 아까처럼 포토샵에서 이렇게 뭐 따온 거 쓰든가 맥스에서 하면 저희 디스플레이 맵으로 하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맥스는 이게 디스플레이 맵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라서
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근데 믹스할 때 저거 많이 하는데, 저런 식으로 전등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하거든. 세그먼트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뭐 넉넉하게 했습니다. 진짜로 모델링 하는 것도 있고, 맵으로 렌더링 가서 그런 하는 것도 있고, 맵으로 렌더링 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, 그거는 3D 프린터를 할 거면 디스플레이 맵으로 해야 돼요. 여기다 뭐 맵을 집어넣는 거지. 아, 이 맵을 여러분 제가 저장을 좀 할게요. 근데 맥스에서 할 때도 이렇게 흑색과 검은색이 명확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디스플레이 맵이 안 나옵니다. 대충 하자. 아유. 원래 UV 맵도 넣어야 되는데, 그건 여러분 맥스를 배우세요. 실린더를 해야겠네. 이렇게 보면 이 나오죠, 이런 식으로. 얘는 뭐 일로 줍니다. 자,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고. 맥스 이게 되려면 애니메이션 되는데, 3D 프린트를 뽑을 거면 이 정도만 해서 보통 뽑죠. 이렇게 해가지고 뭐 터보 스무스를 주면 뭐 조금 더 퀄리티는 뭐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겠죠.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맥스에서는 이게 뭐 전등 진짜 뭐 초보들을 가르칠 때 하는 거거든. 이건 예, 아주 3D 프린터 막 나왔을 때 3D 프린터 이제 팔아먹을 느끼라고 막 처음 보면 신기하거든 이게. 예. 막 이런 거 만들 때 여기 여러분 이제 맥스 이제 디스플레이 맵으로 한 겁니다. 뭐 디스플레이 맵으로 이제 맵을 저렇게 이제 흑백이랑 식기로 다 만든 다음에 맵만 넣은 다음에 저거 조금만 해주고 3D 프린터를 뽑으면 아예 정당하게 뿅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옛날에 많이 한 거지. 예. 이래 보면 사람들이 막 별것도 안 했는데 저게 막 신기하거든. 그래서 막 3D 프린터를 막 사. 아, 진짜. 진짜 돈도 안 되는 거. 옛날에 뭐 3D 프린터 많이 팔아먹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모델링 많이 했지. 요즘엔 안 먹히죠. 애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. 그래서 하실 거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방향을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추가 다녀보면 구독 버튼이나 홈페이지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주시고, 모르는 거는 여러분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었습니다.